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취업준비생과 실업자분들을 위해 2022년에는 지금보다 더 일자리 창출 지원이 확대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2022년 새로 신설된 두 가지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청년 고용 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인원 충원을 장려하는 것인데요.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거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은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최대 월 80만 원을 지급받아 12개월간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 인원은 최대 2인까지 인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적립 금액 비율을 조정하였는데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란 중소 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총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으로 2022년부터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 활성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50인 미만의 기준으로만 부담 비율을 나누었다면 2022년부터는 3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기업 부담률 0%, 정부 지원 비율 100%로 변경되었으며 5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기업 부담률 20%, 정부 지원 비율 80%로 세부적으로 나눠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고 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취업. 신설된 일자리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취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 꿀팁이었습니다.